여호수아 8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공독합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They'll pursue us until we have lured them away from the city. For they will say, they are running away from us as they did before. So when we flee from them. Pursue 하면은 동사로서 추구하다. 어떤 일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밀고 나가다, 해나가다. 또한 명사로서 뒤쫓음, 추적, 추격 그런 뜻이 있습니다. Lure 하면은 꾀다, 유혹하다, 동사 꾀다, 유혹하다의 뜻이 있고 명사로서 유혹, 매력. 그러니까는 앞에서 이렇게 딱 유인을 하는 거죠. 그 꼬여서 그 유인을 하면은 이제 뒤에서 또 받아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They will pursue us until we have lured them away from the city.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You are to rise up from ambush and take the city. The Lord your God will give it into your hand. 우리 손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앞에서 그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그 아이의 그 군대들이 쫓아갈 때 그 뒤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고 하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When you have taken the city, set it on fire. Do what the Lord has commanded. See to it. You have my orders. 그래서 set it on fire. 불을 질러버리라고, 불살르라고 하였습니다. Do what the Lord has commanded.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불살라야 되는 것입니까? See to it.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See to it. You have my orders. You have my orders.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Then Joshua sent them off, and they went to the place of ambush and lay in wait between Bethel and Ai to the west of Ai. But Joshua spent that night with the people. 여기서 lay는 put down, spread. 동사로서 특히 살며시 조심스럽게 놓다, 두다. 그리고 동사로서 또한 무엇을 하기 위해 특히 바닥에 놓다, 깔다, 설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Early the next morning Joshua mustered his men and he and the leaders of Israel marched before them to Ai. Muster 동사로서 특히 병사들이 소집되다, 동원되다. 명사로서 병사의 소집, 집결, 그리고 또한 동사로서 지지 등을 최대한 모으다, 용기 등을 최대한 내다, 용기를 발휘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Muster 여기는 동사로서 특히 병사들이 소집되다, 동원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Early the next morning, Joshua mustered his men.
백성들을 이렇게 동원할 점호했다고 했습니다. And he and the leaders of Israel marched before them to Ai. marched 여기서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이렇게 행진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함께 그 점령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것들을 다 엿볼 수가 있으니까 더욱더 참 아주 흥미진진하게 합니다.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